저희 사는 여기에 신촌마을 쪽에 불이 난 것 같네요. 소방차가 오고요. 지금 난리 났네요. 뭐 태운 것 같지 않아요? 예. 아, 펑펑 터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비가 와서. 예. 냄새가 여기까지 맞아 안 좋다는. 우리 사진을 오늘 영상 카메라 왜 켰을까? 예, 네? Yeah.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제가 제 주변에 그 있잖아요. 너, 예.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진공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네, 아파서 돌아가셨죠. 어디가 안 좋아? 관절염. 관절. 저희 어머니도 루마티스 관절이라는 병 때문에 결국은 오래 병을 앓으셨고 힘들어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예. 그때는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서 그 병에서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그 다큐를 하나 보니까 뭐 나이 한 40대, 50대 된 분들이 막 관절이 아프다고 막 살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쪄가지고 막 뒤뚱뒤뚱 걸으시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나는 뭐 얼마 먹지도 않는데 살만 찌고 예. 너무 아파 죽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나는 저거 알고 있는데 왜 저걸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정화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 분해 각 지역에서 다 이제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간은 해독하고 그다음에 신장은 또 이제 걸러가지고 또 있잖아요. 하수구에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독해 나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 간편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젊은 사람 아픈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럼 간편식을 먹고 편하게 먹긴 먹는데 그런 분들은 신선한 채소 과일은 잘 안 먹잖아요. 그럼 그 독소들이 다 어떻게 해독이 될까요? 그게 다 분해가 되고 끝날까요? 계속 쌓이지요 몸에. 그게 깨끗하게 분해가 안 되고 하면은 결국은 몸에 어느 기관이든 모여서 쌓여요. 거기에 침전물이 쌓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이면서 거기에서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부위가 무릎 관절 쪽이나 이마디 요런데 팔꿈치 끝, 발가락 끝 막 이렇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 나이 들면은 그런 쪽으로 가요 결국은.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모르지?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왜 모르지? 저는 정말 이제 알겠거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때 단식했을 때요. 예. 가을새하고 단식했을 때 내 몸에서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 딱 느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걸 먹어도 바로 알아서 해독하고 알아서 다 기계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장치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걔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자기들이 알아서 분해하고 해독해서 몸에 대소변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독소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침전물들이 쌓이고 해독이 안 되고 계속 쓰레기가 뭉치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몸에서 자체가 두 손 두 발 들어갖고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선언. 그럼 예. 포기선언을 했으면은 예. 이제 그 전에 해독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공선 선생님. 음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단식하기 전에. 단식은 좀 힘드니까요. 음식을 이제. 가장 빠른 길은 첫 번째 예. 가장 빠른 길은 단식이에요. 예. 단식을 좀 긴 단식을 일주일 이상 긴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식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줘가지고 손상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 되돌리는 재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길게 가면 갈수록 몸에 그동안 손상된 몸들을 치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어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원만해지고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대3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적어도 60에서 70%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뭐 밥이나 뭐 국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한 3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약간 몸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치유의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몸에서 음식물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개들을 뭉쳐서 같이 소화흡수해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해독의 시스템을 돌려요. 몸이 저절로. 그럼 우리 몸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신비하게도 모두 다 완벽하게 다 해독할 수 있는 뭐 안전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망가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도 간에 위험 부담을 주거든요. 간도 그걸 해독해내야 되거든요. 약이 좋다고 해서 막 약으로 먹는 사람도 많거든. 약도 막 20, 30가지 뭐 비타민부터 칼슘, 마그네슘 온갖 좋은 거라는 거 좋은 약, 알약을 다 삼켜요. 제가 선방에 갔는데도 아침에 계속 선방 자리, 밥자리에서 막 약이 돌아오더라고요. 난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내 자리에서도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 정도로 너무 만년에 있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 몸에 좋을 거라는 굉장한 착각을 하는데요. 말하지만 첫 번째 단식할 거, 두 번째 자연식물식이라 그러죠. 그냥 있는 내 눈에 봤을 때 과일, 채소, 야채 정확하게 있는 거 그거를 튀기고 볶지 않는 상태에서 드실 것. 튀기고 볶으면 완전히 야채고 채소고 과일이고 할 것 없이요. 튀기고 볶으면 이미 성질이 입이 독소가 생기면서 성질이 바뀌니까 그건 멈춰야 돼요. 나는 왜 먹는 것도 이렇게 작게 먹고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나는 왜 살만 찔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요? 몸의 해독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망가졌는 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습관이 뭐예요? 잘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잘 먹어야 되고 예. 또 뭐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예. 뭐 삼시세끼 뭐 영양분 부족함 없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먹더라도 올바르게 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생거를 많이 먹어주는 게 현대인들은 뭐 익힌 거라든가 볶은 거, 튀긴 거 맛은 좋은데 그렇게 몸에는 그렇게 별로 안 좋지요. 그거를 해독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AG라 해갖고 체중 당하산물이라 그러죠. 독소가 생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일단은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을 하든지 튀기든지 볶든지 한 것도 다 독소가 생겨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좀 독소가 덜 생기게 하는 게 찌는 거랑 그다음에 그 뭐야 살짝 데쳐서 샤브샤브식으로 살짝 데쳐서 먹는 거라지 이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보존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요 끓이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그 해독시키는 시스템에 도움을 하나도 못 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신선한 채소와 과일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도움을 줘요. 몸에 망가진 부분을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그 우리는 계속 복사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는 계속 이쁘게 유지하잖아요. 안 망가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 빠지고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음식에 막 이상한 음식에 빠지면은 몸의 시스템이 벌써 망가지면서 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잘못된 복사를 하기 시작하죠. 잘못된 복사. 그래서 망가진 상태의 복사를 하니까 몸은 계속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오류가 일어나니까 이제 잘못된 오류. 우리가 몸에서는 신선한 가위를 원한다. 그런데 그 몸에서는 잘못 알아들어서 튀긴 빵이라든지 튀긴 어떤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찾아요. 그게 원하는, 몸에서 원하는 사인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이 몸에서 이미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벌써 이미. 그래서 몸을 오류를 돌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단식이죠. 단식이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을 잘 안 마시더라고요. 생수를. 네. 우리 몸의 구조를 알면 생수를 안 마시면 안 되거든요. 생수를 마셔줘야만 생수가 해독작용을 해서 몸을 이물질들을, 쓰레기들을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우리 이제 신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왜 물을 안 마시고 콜라나 사이다나 음료수로서 대용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과일식을 하면 과일 많이 먹으면 어때요? 물이 안 먹지 마. 안 먹이죠. 과일 안에 있는 수분이 너무나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물이 많이 안 당기는 거거든요. 제가 여행을 할 때요. 미국 여행을 할 때 있었는데요. 그때 콜라나 그런 게 너무 쌌어요. 큰 거 한 병에 1달러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물도 사지만 물도 이렇게 싣고 다니고 그리고 콜라를 계속 마셨어요. 근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내 의식은 습관적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워낙 싸니까 미국이란 사이에 어디 가도 피자 시키고 뭐 콜라 이렇게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리필이 되니까 계속 그냥 이게 나보다 좋다라는 이게 감각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여기 구독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도대체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음식 먹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살이 자꾸 찌고 왜 팔다리가 아프고 왜 자꾸 간절도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 많이 마시는 거. 예. 신선한 채소, 상추나 이런 걸도 그냥 이렇게 조리하지 않고 그냥 밥 싸먹든지 해서 채소를 좀 듬뿍 드시는 거.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요즘 좀 토마토나 이번에 가보니까 예. 도매 가보니까 예. 토마토, 참외, 수박 이런 걸로 싸더라고요. 예. 그때 6만 얼마에 막 몇 박스 예. 사들고 왔잖아요. 우리도 토마토 예. 같은 거. 꼭 마트에서는 물론 두 배, 세 배 비싸요. 그런데 내가 과일을 좀 넉넉하게 놓고 먹겠다 이러면 도매하는 데 가시면 돼요. 진짜 되게 싸요. 차 있으면은 예. 도매하는 데 도마장에는 차들 때 다 있고요. 어디 가도 알 수 있는데 한 여기 가격이 어때요? 한 30% 이상 싸지 않아요? 예. 예. 어떤 데는 30, 40%까지 싸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과일을 좀 듬뿍 드실 것. 나쁜 게 뭐냐면 간식이에요. 중간중간에. 예. 우리는 뭐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 이래 놓고는 빵 드시고 사탕 드시고 초콜릿 드시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예. 떡 쪄서 먹고 아 저도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나는 안 찐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저의 인연 있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하루에 먹는 걸 한번 적어봐라. 내가 얼마나 먹는가. 그러니까 먹는 일기장을 하나 써보는 거죠. 오늘 몇월 며칠 아침에 뭐뭐 먹었다. 그 양념까지 다 써야 돼. 실질적으로는 양념 어떤 양념을 넣고까지 하면은 엄청난 양을 먹었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가 19년도에 진공선생 오시고 나서 지금 5년 뒤에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깊은 상념에 젖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내가 진공선생 오고 음식 절제를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나도 건강하게 먹는다고 항상 먹었잖아요. 뭐 그냥 뭐 보리밥에 뭐 상추에 뭐 토마토에 뭐 그러면서 가끔 전 부쳐 먹고 빵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지금은 전 같은 건 일체 안 먹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 만약에 내가 그대로 그냥 갔었다면 저도 아무리 내가 잘 먹었다 해도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미 나한테도 다리 같은 게 지가 내리기 시작했고 약간 소화가 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몸에 소화 시스템이라든지 신장이 나빠지는 증세가 하나 있는데요. 자꾸 손끝, 발끝이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자꾸 간지럼증이 온다. 등이 간지럽다든지 하면은 원래 건강한 사람은 간지럽지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왜 간지러웠는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간지럽더라고요. 안 간지러워요. 그때보다 벌써 나이가 5년이 지났는데 안 간지러워요. 도리어 간지러움이 없어진 거죠. 철저하게 이제 음식을 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변을 좀 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낀다든지요. 약간 보면 기름 같은 기름막이 있어요. 요즘은 그 수세식이라 그래야 되는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소변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또 나빠질 때 증세가 하나 있는데 대변에도요 기름띠 같은 게 껴요. 그게 이제 그 지방을 소화가 잘 안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예요. 특히 50대 중반 이후로 되면요 자기 대소변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대변이 국숟가락처럼 가늘게 죽처럼 떨어져요. 그러면 이미 몸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해서 이렇게 압착해서 이게 보내는 게 망가졌다는 것. 소화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과연 내가 이걸로서 행복한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오락이라도 하나의 오락장 아닙니까? 뭐라도 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서울 쪽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남의 장급 뛰는 거 가지고서 훈수라도 돌고 있잖아요. 그러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일체가 다 환이잖아요. 꿈이 다 꿈인 건 아는데 꿈이지만은 악몽을 꿀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계속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악몽을 계속 꿔야 돼요. 고통이라는 악몽을.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을 잘 제어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 파워와 에너지가 생겨, 힘이. 그래서 음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 통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막 시장 가면은 막 튀겨놓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예. 진공 선생님 먹고 싶어요 아직도? 저도 시장 갈 때 그런 거 사 먹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지금은 뭐 저 시장도 안 가지. 드시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도저히 나는 내 자신을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한번 살펴보세요. 먹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터나세요. 신선한 식품으로. 신선식품. 요즘 그 뭡니까 진공선생? 그 신선한 것들 주는 바우처가 요즘 생겼더만. 예.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하고 예. 이런 거 예. 신선한 것만 사 먹을 수 있도록 예.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차상위 계층까지 준다고 내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차상위 계층은 안 됩니다. 네, 저는 전기차 요번에 사는 바람에 차상위 계층에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동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계셔야 그래, 마음도 편안하시고요. 잠자리도 편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조리 방법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요. 우선
튀기고 굽고 뭐 무슨 볶고 이래 하면요 거기 또 연기 같은 게 나기 때문에 거기 폐에도 안 좋다 하는 거야 알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거를 많이 먹는 위주로야. 한 식단의 한 7, 80%는 생거를 넣는 게 과일이든 뭐 채소든요. 일반 사람들이 7, 80%는 생과 안 먹습니다. 네. 안 먹었지만 한 10%는 드시면 잘 드실 거예요. 아마 10%. 요즘은 예. 어디 가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봐도 이렇게 채소나 과일 이렇게 갖고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예. 먹방 같은 거 봐도 예. 이렇게 요즘 상추 같은 것도 푸짐하게 먹는 게 별로 없더라고. 과일을 우리가 요즘 상추에 싸 먹잖아요. 예. 맞죠? 예. 솔직히. 예.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좀 먹고 싶다 청국장을 좀 구했어요. 단백질을 위주로 청국장 구해서 청국장을 생걸로 먹거든요. 어때요?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청국장. 청국장을 그전에는 뭐 끓여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안, 그러시지 말고 그 청국장을 우리 된장 조금 넣고요. 예, 10% 넣고 그다음 거기에 뭐 양파나 마늘이나 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넣어갖고 만들어 소스로 그리고 밥을 비벼 먹든 예. 이제 그거를 생으로 쌈싸 드시든 그렇게 드시면은 얘가 좀 그 청국장에 들어간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균들이 균체들이 몸에 이제 악당들 나쁜 역할을 하는 얘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끓이면 그것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옛날에 너무 참 무지했구나. 옛날에 오늘 요번에 신선하게 과일 갈아가지고 우리 과일과 먹으면서 과일 뭐라 그래 빙수같이 과일 막 넣고 비빔밥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더운데 내 몸은 찹찹하고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 아 맞다. 나 40년 50년 전에 그 이 30도 넘는 한복 더위에 뭘 끓여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막 그래놓고는 또 막 위로 해준다고 이열치열이라 그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먹었던 생각이 나더라고. 힘겹게 막 끓이고 아 그렇게 안 해도 참 되는데. 예. 그래서 여름에 좀 신선하고 찹찹하면서 하면은 몸도 더 이렇게 경쾌해지고 그리고 과일 좀 듬뿍 들어간 이렇게 그런 것도 한 번씩 드시고 이러셔갖고 한여름에 하지가 뭐 얼마 안 남았더만은 예, 잘 넘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기 위한 원리만 알면요 쉽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우선은 뭐 단식하기는 좀 힘드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우선은 조금 식단에 이제 최소한 한 30%에서 50%는 좀 생거랄까요? 아니면 신선한 거예요. 익히지 않은 거. 여름에 절호의 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선은 뭐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유혹이 많으니까 그 유혹을 참 뿌리친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 건강을 위해서는 잘 참으셔야죠. 그런 것도. 그래. 이제 구조가 망가지지 않으면 그 제어 시스템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죠. 예. 그래 이제 꼭 뭐 약이나 뭐 수술을 안 해도요. 이게 음식을 좀 바꿔주면 상당히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약은 결코 우리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약이라 하는 게 이제 비상 상황 보완만 해주는 거죠.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사용하고요. 뭐 이 장기적으로 질병을 있잖아요. 그래 원래 병원에서 주는 이런 만성 질환의 약들이 그게 절대로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 예. 그
그거는 왜 보면 이런 거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요, 악셀을 힘껏 밟았는데 옆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약을 먹는다 하는 게. 그래. 임시만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 예.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절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약간 이제 경감시키는 정도지요. 예. 근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바꾸고 그다음 이제 또 이런 단식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되는데 뭐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매일 먹는 음식에서 예. 바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찾으면 안 돼요. 모든 정답은요, 핵심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만들어냈고 그 또 거기에 해결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의존하려고 하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과일이라든가 생채소에 의존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훨씬 좋죠. 그래, 오늘 이제 안개가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저것 손만 놓고 이제 편안하게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여름에 건강 잘 유념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동에서 진공 의입니다.